제일 지금 큰 일을 하신 게 우리 그 당원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 민주당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을 이 구입하게 된 배경이 우리 김영문 후보님이십니다. 김영문 네, 그 제가 후보님께서 민주당 재정국장일 때 야당 재정국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하는 동안 검찰에도 많이 불려다니고, 경찰에도 많이 불려다니고, 가진탄압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국장을 일단 부른 거는 당 지도부, 당 대표를 갖다가 흔들고, 당 후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후보들을 갖다가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 재정 운영하면서 정말 그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줄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돈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직원 월급 가지고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 정도 어렵게 당 고생하셨네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당 재정을 갖다가 아끼고 운영하다가 보니 약간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 당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당사를 만들면 나중에 당이 쪼개지지 않고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당사 추진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무자세요, 진짜. 그래서 실무자. 지도부도 많이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2년 정도 추진했는데 결과로 2016년도에 당사를 최종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의 당사가 있는 겁니다. 1등 공신이네요. 그럴 때 제가 또그 당사가 매입할 때그 당시 한 40억 정도 제가 엄청 깎았어요. 아, 40억이나 또 깎았어요. 깎으시고, 살림 그러면서 짱이네, 짤림. 그래서 42억 5천을 깎았습니다, 실제로. 와, 살림 짱이시네, 살림. 그렇게 해서 당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잘하신 제가 거예요. 앞으로 당에 그 국회에 입성하고 하게 되면 당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 그당 대표도 지키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떤 정권을 갖다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김영문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영문 화이팅!